미국의 닭싸움, 투게 시장에 대해서 아시나요? 도박은 물론이고 투게 잡지, 책자 등 관련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인기였지만 닭에 대한 학대라며 중단된 지가 1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. 이 투게 시장 논란이 다시 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영상 함께 보시죠. 서로 싸우지 않게 하려고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수탉의 다리를 묶어놨는데요. 이곳 미국 오클라호마에서는 2002년 닭싸움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. 법을 어기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. 그런데 최근 닭싸움 처벌을 약화시키는 안건이 오클라호마 하원을 통과했는데요. 닭싸움이나 투기시장 관련 업계 사람들은 해당 안건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 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 닭도 인간처럼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? 닭싸움의 잔인성에 반대하는 농부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